다시 한번 저 인사를 드릴게요. 저는 크로스오버 국악가수 권미희라고 하고요. 자세한 그런 프로필을 어머님 유튜브나 우리 또 그 네이버 친구가 있죠. 네, 권미희라고 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. 예, 프로필이 막 올라왔는데요. 예. 제가 프로필이 막 올라왔는데 예. 저 기획사 대표님한테 네. 우리 프로필을 주세요 이러니까 네. 프로필은요 바로 얼마 전 행사에 갔다가 한눈에 반해서 저 변화번호 따서 모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목소리 보니까 배 띄워라 이러니까 저 뒤손에도 배가 막 뜨는 것 같아요.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목소리 정말 네. 시원하네. 자 시원하게 박수 한번 주세요. 정말로 다른 공연 갔다가 지금 여기 좋은 공연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급하게 한강에서 배를 띄어서 여기까지 한번 내려와 보았습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번째 곡은요 또 한 번 더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한 곡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김소열 씨의 진달래꽃 함께 하겠습니다. 말없이 돌고래는 놀다 나보다 역함없이 때를 치며 아니면 그리다 날 떠나 행복한 지 이제 그대 아닌지 내 영혼으로
아니 저 잠깐만. 제가 이거는 진짜 예정이 없던 건데 방금 하신 거 있잖아요. 방금 하신 거 길게 쭉 빼는 거 이거 하잖아요. 우리 여기 음맨들하고 딱 지퍼만 한번 쭉 한번 밀어보자고.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일요일 화 있잖아요. 화병하고 한하고 있잖아요. 화병은 뭐로 치료할 수 있다면 한으로 치료할 수 있대요. 네네. 한이라는 게 뭐냐면 개구리가 움츠려서 멀리 뜨듯이 잠깐 움츠리는 게 한이랍니다. 한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. 그 한은 약간 움츠렸다 멀리 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노림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이유는 이 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한테도 끝내는 이겨내는 거예요.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래서 이게 아 이거 한번 해보자. 네, 이거는 뭐 시간이 좀 걸려서 우리 저 감독님한테 혼나더라도 이거 한번 하고 다음 넘어가자.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? 아니, 나도 해보고 싶어요. 그러면 안에 있는 화병이 우라가 다 없어진대요 이게.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두 단계를 나눌게요. 이까지만 해볼까요? 어렵다. 어렵고. 네, 해보자. 해볼게요. 하나 둘 시작.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걸 심심할 때 한 번씩 하시면 안에 있는 응어리가 다 바깥으로 나간대요.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쁘구나 다 뱉어내서 안에 있는 거 안 좋은 거는 뱉어내야 된대요. 그래서 이렇게 뱉어내잖아. 오. 또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배우고 가네. 들으실 만한가요? 네 감사합니다.